더워. 진짜 팔을 썰고 계셨구나. 아, 근데 진짜 이게 뭐야? 이거 제목이? 아, 전하신다. 잔치국수. 아, 국수. 아, 우리 뭐 할 거 없나? 우리 뭐 만들 거 없을까요? 아니, 거의 다 돼가지고 잠깐 앉아 계시면 돼. 됐다. 야, 내가 다 아, 무거워. 이렇게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 아프다고. 응, 그래서 내가 옆에 빼놨어요. 넣자. 야, 뜨거워, 일로. 아니야. 아, 뜨거워, 불 피워. 누가 넣을 줄 알아요? 아이, 그럼. 이렇게? 누가 불 풀었는데. 이렇게 하는 거잖아. 낙하로. 오빠, 일로 와봐요. 아니, 내가 이렇게 눌러줄게. 저 에어컨 앞에 좀 갔다 와요. 잘해라, 잘해라. 화이팅, 화이팅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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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유, 당근 썰어. 네네. 쫄겠다. 이렇게 잘했어. 여보, 이 상 좀 내려주세요. 아, 그래, 알았어. 자, 내려보자고. 아우, 따끈하네요. 아, 감나무. 거기서 먹는 거야? 네, 그러니까. 아, 그렇게 해서 먹으면. 어우, 이게 소리가 아, 언제 거야? 이렇게. 아, 식당 백숙집처럼. 그러니까. 그렇지, 이렇게 딱 좋다. 그러면 우리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겠다. 그렇지. 충분하지, 충분하지. 국수통은 다, 국수통은 들고 올라와야 되네. 어, 그렇지. 좀 이따 들어가면 안 될까요, 형님? 들어가면 어. 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떠세요? 어, 여기 있지 뭐. 어우, 야. 너무 좋다. 저 또 나는 형님이 안에 있는데 또 여기 있으면은 또 여기 있으면은 또 분명히 그 알잖아. 오, 야. 이제 바뀌었어. 야, 여러분 이게 결혼 전후가 후의 모습이에요. 와가 신호. 아노 다. 오케이. 멋지스럽게 됐다. 네네. 자, 국수가 나왔다. 이거만 나오면 됐어, 이제. 다 됐어. 네. 갈 수 갑니다, 이제. 네. 아니, 또 이걸 들고 와. 무겁다니까. 어? 안 아유, 먹어. 아우, 좀 들지 말어. 아우. 안 먹어. 어, 들지 말고 어서 빨리 또 국수를 더 해. 네. 어, 맛있겠다. 오, 그 맛있겠다. 국수 국물 이렇게 고명도 너무 많은 맛 없으니까. 어, 그렇게 해서 국물 하면 딱 옮길게. 네. 나는 면 조금만 더. 저도 조금. 맛있겠다. 예. 자, 전갈. 오, 와, 그럴 듯해, 그럴 듯해. 국물이 이야. 많이 있어요? 할 거 다 했네. 다 했어, 다 했어. 예쁘다. 자, 맛있게 먹읍시다. 네. 오케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요거를 현섭이하고 영림 씨가 준비한 거예요, 그죠? 네. 예, 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양의 결혼식장이잖아. 느낌 되게 잘했다. 와, 맛있어. 먼저 드시라. 저, 어, 근데. 와, 맛있어. 먼저 드시라. 맛있다. 먼저 드셔야 우리가. 이거 간장 넣어서 드세요. 간장 좀 네. 김치 나, 넣고 오빠 이쪽으로. 나 고생. 김치 좀 넣고. 나도. 보람이 간장 넣어서 먹어. 나 넣었어. 전사바 이 국수는 어떤 의미야? 어, 저기. 맞네. 엄마! 맞네. 잔치 국수. 오늘 뭐 결혼 발표하시는 거예요? 오늘 뭐 결혼 발표하시는 거예요? 결혼하고 국수 먹는 건데 국수 먹고 바로 결혼. 아니죠. 아까 식은 우리 둘이 끝냈고요. 아, 진짜? 아 진짜요? 네. 지금 여기 이제 야외 결혼식장이잖아요. 예. 네. 지금 이제 식사하는 겁니다. 이런 데서 야외 결혼식 해도 예쁘겠다. 근데. 아무튼 이렇게 조촐하게 하객분들. 하객분들. 맛있어, 맛있어. 어, 맛있다. 아무도 안 듣고 있어. 저 여기 있어?
아니 근데 현섭이가 얘기하면 못 믿겠어요. 영림 씨가 얘기하면 좀 믿을 것 같은데. 계획 어떤 첫 번째 결혼, 두 번째 2세, 세 번째 하객 한 1,000명 계획 뭐 어떤 계획? 혹시 결혼을 해서 하는 거 맞죠? 아니 프로포즈 승낙했잖아 그때. 우리 그러니까 승낙했잖아 그때. 영림이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주위에서. 영림이가 의외로 성격이 급해요. 아 진짜? 성격이 의외로 급해가지고. 근데 현솔이 너 좀 그만 얘기하고 영림 씨 얘기 좀 들으면 안 돼? 그러니까. 홍회장이니까 현섭이 형 있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웃긴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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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원 회장님. 안녕하세요. 부원에서 오셨네. 저 뭐야 안에 도시락이야? 아 이게 하은이 메이크업. 안녕하세요. 부원에서 오셨네. 저 뭐야 안에 도시락이야? 아 이게 하은이 메이크업. 아 저도 메이크업 해야 돼가지고. 이미지 관리. 네. 식사하셨어요? 아니 안 먹었습니다. 밥 먹어. 아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. 부원회장님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미리 잔치 결혼 잔치 국수를 만들어 봤거든요. 아 결혼. 네. 잘 지내셨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몇 시에 오신 거예요? 지금 우리, 바로? 네, 금방 왔습니다. 아침에 네. 쌍둥이 셔틀 태워 보내고 9시 10분에 그 길로 바로? 아이고, 엄마들 나오기 힘든데. 그리고 양념장, 김치랑 같이 드세요. 아, 저기 저 양념장 저기 있고 김치랑 같이. 김치는 저 수진 누나가 7초 쳐갖고 만드신 거. 야, 하은 씨가 국수를 먹을 줄 안다. 먼저 와, 국물부터 딱 국수를 다 내셨네. 네. 어떻게 내려가서 보시니까 사람들 성원이 좋아요? 울산. 네. 아 지금 울산은 좀 난리 났습니다. 난리 났어요? 네. 우리 저 베이스 캠프에서 후원 회장님하고 나하고 작전을 짰는데 엄청난 작전을 짰죠. 엄청난. 네. 솔직히 이란은 베란다 좋죠. 이란 정도 베란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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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진짜 최악이야. 베란다. 나 몰라. 나 여기야. 나 아니야. 베란다. 네.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. 어머님을 처음 만날 것입니다. 그 영림 그 지의 부모님이 아파트예요? 베란다 있어요? 아, 베란다에서 정도로 인사? 어. 멀리서라도. 근데 일어나서 막 난리쳐도 잘 안 보이니까 그래도 살짝 그 멀리서도 봤는데. 뭐야? 소환이 좀 별로네. 잘못 뽑았어. 아 근데 이게 MC분들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잘못됐다. 몇 층도 모르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리얼로 가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. 그 방송 어머니랑 첫 통화하실 때 네. 알몸으로 통화했잖아요. 그 아, 보셨어요 네. 방송? 아, 방송? 네 보셨어요. 뭘 하세요? 여보세요?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네. 인사드려 죄송합니다.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.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 제 지금 눈물 날라 그럽니다. 아이고 이 제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리고 지금. 어머니는 사실 그냥 보고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딱 아버지가 바로 옷은 좀 입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추해 보였어요. 어른들은 뭐라 그러실 수 있어. 아니 하은이도 더럽다고. 오히려 엄마가 더럽다고.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바로 그게 제일 관건이었으니까 영림이 부모님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 정신이 그런데 없었구나. 그럴 수 있어. 진짜 그럴 수 있어. 그때 죄송했다고 말씀드려.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 현섭이 네. 그 왜 청송 심씨 그 중심에 막 나오고 했잖아. 네. 그 부담 안 돼요? 와, 나 영림 씨 되게 부담스럽겠다. 심씨들이 저렇게 대동단결하면 맞아 그때 같이 왔었다 둘이 반반이었잖아 오리지널 우리가 신우이. 부담스럽겠구나 근데 나 같으면 멋있다.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영임 씨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희 아버지가 9남매 중에 장남이시잖아요 그래요? 그러니까 모이면 되게 많으세요 엄청 많구나 다행이다
다행이다. 아 그냥 아 저쪽 집안은 저렇게 보다. 또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러셨어요? 네네. 오. 그 영림 씨 집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예요? 그러니까 부모님 말고 그 아 맞아.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? 축제 분위기죠. 축제 분위기? 네. 초상 분위기 아니야? 어떻게 집안 분위기는? 잘 만나봐라. 오~ 네, 예쁘게 만나봐라. 선배님 호감이라니까. 약간 플러스네요. 어. 그렇지. 그럼 이제 영림이 옆에 있을 때 영림이가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으면 잠깐만 줘봐. 스피커폰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. 이게 웃긴 게 아니야. 어머니 안녕하세요. 그러면 어머니는 웃긴 거지. 좋아하시는 거지.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아빠, 아버지. 아빠도, 세모? 아빠도 이제 좋아하시는 중인 것 같아. 아버지는 그러니까 오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사람은 건, 좀 지내봐야 예. 아는 거라 좀 안에 마음을 그렇지. 열도록 노력해야죠. 너무 빠르니까. 진짜. 우리도 오래 걸렸어요.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. 뭐든지 싫어하지만 않으면 해볼 만한 거지. 네, 맞아, 맞아. 어? 저기에 전화 오셨네? 네. 내가 네. 그 주소 링크 하나 보내줄 테니까 네네. 글로나 델릴로 올려. 아 그럼 가야죠, 가야죠. 오 네. 오시는구나. 네, 네 알겠어, 내가 보낼게. 네. 고모 처음 뵈니까 어때 기분? 좀 떨리는. 그러니까 막. 아니 쌤 뭘 하고 안다 뭘 하고 왔든지 간에 뭘 이렇게 뭐라 했더니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니? 사실 결혼으로 따지면 이천수 심하은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제일 그 왕 아니야 지금 여기서? 그지? 저희가 제일 오래됐죠. 13년 월남? 오래됐지. 아~ 어, 13년? 13년 되셨어요? 13년이냐? 와. 우리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신인, 생신인. 내년, 신인, 생신인. 2년, 3년, 우리가 한 7, 8년. 우리가 뭐 7, 8년이야. 7, 8년. 우리가 뭐 7, 8년이야. 6년. 아, 맞아, 맞아. 5년 넘었어요. 아, 맞아. 여기 와서 싸우시네요. 여기 와서 항상. 맞아. 어머? 여기 와서 싸우시네요. 야, 여기 와서 항상. 맨날 여기 와서 싸워. 아니. 왜 안 먹어? 애썼는데 그때 쓰신 거야. 엄마 신경 쓰셨어. 뭐 하려고요? 먹어야지. 너 먹는다고? 응? 아니 이걸 두 숟갈 먹었네? 다 먹었어. 아 그건 알겠는데 영림 씨 먹던 건 뭐? 그럼 쳐야지. 자랑이다. 난 아직도 못 먹겠는데. 어? 뭘요? 와이프 먹던 거. 아니, 어 진짜? 네. 지금 영림 씨 먹다 남긴 거 현서이가 먹는 거야. 원래 그렇지. 원래 그렇다고? 원래 그렇다고? 원래 쉽지 않잖아 이게. 못 먹어? 야, 이거 사랑이. 아 이건 벌칙이지. 어, 이건... 저? 아빠 내 거 못 먹어요? 아니 이걸 왜 먹어? 나 내가 막 김치 막 다무침밥도 다 먹던데. 어. 아 그럼. 엄청 사랑하는 거지. 뭐 이번에 준호가. 있는 게 나온 것도 아니고. 두 분이 싸워본 적 있어요? 네 있어요. 언제? 오, 그래요? 싸운 거 아니야 그거. 나는 싸운 거 같아. 어떻게? 오, 제일 재밌어 이런 거. 싸운 거 아니야 그거. 아 근데 저도 싸우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풀고 그걸로 끝나야 된다는 사소한 걸로 싸운 거. 누가 먼저 사과했어요? 어떻게 풀었어요? 그냥 대화로. 저는 그게 누가, 좀 누가 먼저? 영림 씨가 먼저? 제 예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말을 했을 때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맞아요. 뭘 때려야죠. 근데 저 황태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오빠는 얘기가 잘 통했어요.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빠도 처음에는 조금 이게 감정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오빠 그렇구나. 들어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잘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건 잘하는 것 같아. 우리 방송 보잖아. 영림 씨가 뭐라고 하면 현섭이가 정말 이렇게 잘 들어줘. 네, 맞아요. 그건 참 좋은 것 같아.
싸움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뭐 저죠. 우리는 너무 싸우거든요. 매일매일 싸워. 전쟁이야, 전쟁이야. 네. 근데 금방 저죠. 풀어지잖아. 네, 풀기는 또 금방 풀어져요. 어. 저희는 바로 풀어져요. 그럼 싸우는 것도 싸움. 아니야. 사랑해 바로 이르고. 옆에서 아, 같이 진짜? 있으면 어. 제일 많이 듣는 금융 치료해 준 거 좋아요. 남편이. 어, 맞지. 우라야. 아, 비슷하네. 비슷해요? 저희는 진짜 좀 나이 또래도 비슷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세게 싸워요. 세게 싸운다는 게 어떤 진짜 거의 남자들이 둘이 싸우는 것처럼 맞짱 뜨는 맞짱 뜨는 것처럼 맞짱 아 진짜 없어요 생각 그리고 어떻게 풀어요? 아니 아 진짜 조폭 영화같이 싸워요 어 진짜? 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하지마 그럼 아니 또 아파 아니 소리 아니 예전에 같으면 진짜 화가 나니까 싸워요 같이 싸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그냥 아. 같이 공동체는 자식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어. 그냥 간다. 마음을 비워서 안 싸우는 거야 요즘에는 아니 요즘 안 싸워 요즘 이게 요즘 안 싸워. 내 말은 요즘은 안 싸우는데 예전에 과거에 13년을 맞아, 보면은 싸울 때는 싸우지. 빡 싸우다가 어. 최근에 안 싸우고 몇 년 안 싸웠어요? 저희 요즘은 싸울 힘이 없어갖고 제가 내려놓은 거, 내가 내려놓은 거라니까. 싸울 힘이 형님하고 누나는 뭐 여전히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시죠? 근데 의견은 다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의견이 만약에 다르다. 일단 피해. 아 누나가?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을 때 산책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. 산책. 아, 그때 뭐 이렇게. 왜 그랬어요? 이렇게. 아 그러면 그때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그냥. 그렇죠? 아니잖아. 내 말이 다 맞지? 응, 맞아. 대부분 다 맞아. 수지가 싸울 수 없게 만들어. 싸울 수가 없어. 소리 못 지르고. 싫어!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싸워? 하지 마요! 하지 마! 나 그거 난 싫어요? 난 날라차게 하는데. 나 싫어요? 막 이러고 싸웠네, 진짜. 아, 진짜로? 어, 진짜로. 침대에서 아, 누워가지고. 그러면 요 싸웠던 그... 기분을 이런 한 팀이 돼가지고 네. 우리가 뭐 오늘 커플들이 많으니까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. 네, 그러면 저희가 커플로 저희 둘이 커플. 아, 둘이 커플에 네. 어, 여여 커플이네. 네, 여여 커플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